구독 버튼을 눌러줘. 추워. 벌써 밤이네.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다. 루피! 어머, 에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게... 일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 어머, 설마 지금까지 일을 한 거야? 다들 뭐만 고장나면 날 찾아오니. 저런, 힘내. 아마 도넛을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질 거야. 도넛? 야호! 좋아! 내가 도넛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공대생들이 뻔하지 뭐.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요리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오늘은 알록달록 다양한 도넛을 만들어 볼 거야. 먼저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 들, 쌀주머니, 가루들, 그리고 수저가 필요해. 우선 틀을 선에 맞춰서 싹둑싹둑 잘라줘. 싹둑싹둑. 이 받침대엔 나중에 도넛을 담을 거야. 미리 도넛 상자도 준비해볼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 정선들을 따라 꼼꼼하게 다 접어줘야 돼. 마지막 부분까지 다 접어줘. 뿅! 이제 풀로 번호 있는 부분에 발라서 순서대로 붙여주면 돼. 자, 완성! 이번엔 가장 중요한 반죽을 만들 거야. 물을 붓고 가루와 함께 잘 섞어줘. 잘 안 될 땐 꾹꾹 누르면서 비벼줘야 돼. 그리고 손으로 주물주물 잘 반죽하면 루피, 이게 뭐야? 비주얼이 너무 이상해. 이걸로 무슨 도넛을 만들어? 아직 반죽이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반죽을 잘라서 3등분 해줘. 마지막은 좀 작게. 그리고 틀에 반죽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줘. 손으로 꾹꾹꾹 잘 눌러주면 어때? 괜찮지? 자, 이제 반죽을 꺼내보자. 짜잔! 우와, 아까보다 비주얼이 훨씬 낫다. 좀 기다릴 걸 그랬네. 자, 이번엔 초코도넛을 만들자. 아까랑 같은 틀에 물을 선까지 부어줘. 그리고 갈색 가루를 넣을 건데 다른 봉지랑 헷갈리면 안 돼. 큰 봉지를 넣을 거야. 먼저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줘. 아까처럼 꾹꾹 누르면서 섞어주면 돼. 짜잔! 으아! 아이고, 루피! 와, 대체 뭘 만든 거야? 이거 꼭 응아 같잖아. 아이 참! 좀 기다리면 괜찮아진대도. 좀 참아봐. 알겠어. 근데 너무 응아 같은걸. 자, 이제 초코반죽을 이렇게 잘라줘.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곰돌이 귀야. 응가 아니야. 자, 아까랑 같은 틀에 반죽을 잘 넣어서 꾹꾹꾹 눌러주면 짜잔! 어때? 괜찮지? 자, 이제 도넛에 달콤한 맛을 더해줄 소스들을 만들 거야. 뿅! 이 물컵에 물을 붓고 가루를 부어줘. 그리고 잘 섞어주면 쉐킷! 화이트 초콜릿 완성! 이번에도 가루를 넣어주고 똑같이 해주면 딸기 소스도 완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가루 붓고 물 붓고 쉐킷 쉐킷! 소스가 걸쭉해지면 이 짤주머니에
이쪽으로 소스들을 밀고 주머니 끝에 잘라주면 돼. 이제 곰돌이 도넛을 만들 거야. 작은 반죽으로 코랑 귀를 붙이고 소스로 눈이랑 코를 만들면 돼. 입은 멍했네. 지저분한 부분은 좀 닦아주자. 어때? 딸기 초코도 발라주고 화이트 초코도 발라주면 완성! 자, 이제 나머지 소스도 뿌려볼까? 좀 많이 뿌렸나? 이제 알록달록 스프링클을 뿌려줄 거야. 잠깐만! 똑똑 박사 에디 변신! 이 스프링클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번에 만든 로봇이 도와줄 거예요. 나와라, 에디 로봇!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 스프링클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이야! 마지막 가루는 제가 직접 뿌려볼까요? 에디, 이게 뭐야? 주방이 난장판이 됐잖아. 어라, 주인님 친구가 열받았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루피 미안해. 나중에 내가 청소 도와줄게. 하여간 똑똑해도 써먹을 곳이 없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도넛 상자에 받침대를 깔고 만들었던 도넛도 넣어주자. 우와, 맛있겠다. 에디, 어때? 완성하니까 비주얼이 그럴 듯하지? 나 이거 다 먹으면 로봇 100개는 순식간에 만들 것 같아. 에디, 이상한 로봇은 그만 좀 만들어. 이제 같이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맛있어. 냠냠냠냠. 천천히 먹어, 제알라. 삐리삐리 맛있는 도넛, 도넛이다. 애기 로봇, 넌 도넛 못 먹을 텐데. 그래, 넌 이거 먹고 있어. 고맙다, 두더지. 어머,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아네. 오라? 두르릉. 에디! 쿨. 두르릉. 쿨, 쿨. 많이 피곤했구나. 오늘은 그냥 푹 쉬고 내일부터 일해. 에디, 수고했어. 힘들어. 빵 반죽을 너무 많이 만들었나. 이걸 대체 언제 다 쓴다. 그럼, 그럼. 루피, 안녕. 그럼, 어서와. 어? 손에 든 건 뭐야? 그럼, 이건 와플 만드는 기계다, 그럼. 근데 잘 안 된다, 그럼. 와우, 그럼, 진정해.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반죽을 넣고 닫아주면 지글지글 짜잔! 완성! 와, 대단하다, 크롱! 아직 반죽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와플이랑 붕어빵을 더 만들어볼까? 크롱! 좋다, 크롱! 그럼 요리 시작! 요리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먼저 재료부터 살펴볼까? 점토랑 접시, 수저, 몰드랑 도구들, 딸기, 오렌지, 키위가 들어있어. 국물 소스도 있고 아크릴 물감이랑 바니쉬는 따로 준비해줘. 그럼 와플을 만들어보자. 점토를 떼어내고 쭉 펴준 다음 갈색, 노란색 물감을 섞어줘. 뿅! 이제 몰드에 넣어볼까? 꾹, 꾹, 짠! 꾹, 꾹, 짜잔! 몰드 뒷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꺼내주면 붕어빵이랑 와플 완성!
더 많이 완성! 스마일! 우와! 재밌다, 크롱!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만들 건데 어떤 맛이 좋아, 크롱? 크롱... 나는 상큼한 맛이 좋다, 크롱! 만들 수 있냐, 크롱?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먼저 수지 점퍼를 뿅뿅뿅 세 덩어리로 나눠줘. 그리고 점퍼에 분홍색 물감을 섞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줘. 또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콕콕 눌러주고 윗부분도 콕콕 찍어줘. 짜잔! 상큼한 아이스크림 세트 완성! 그럼 이번에는 과일들을 썰어줄 거야. 과일도 준비 완료! 이제 와플을 담을 접시를 만들어볼까? 남아있는 수지 점퍼를 밀대로 밀어줘. 손으로 펴도 괜찮아. 이번엔 납작한 점토를 네모 모양으로 잘라줘. 싹둑 싹둑. 그 다음 접시에 모양을 내주면 짜잔! 우와! 루피가 접시까지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다, 크롱! 고마워, 크롱! 그럼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볼까? 뿅! 이렇게 다 담았으면 바니쉬를 칠해서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자. 그 다음 갈색 물감이랑 국물 소스를 섞어서 초코 시럽을 만들어줘. 마지막으로 시럽을 와플 위에 뿌리고 과일도 올려주면 붕어빵이랑 아이스크림 와플이 완성됐어! 냄새가 너무 좋다, 크롱! 루피는 정말 요리왕이다, 크롱! 크롱, 뭘 그렇게까지? 잘 먹겠다, 크롱! 어느 것을 먹을까요? 딩동댕동! 와플부터 먹겠다, 크롱! 크롱, 이제 그만 먹어!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먹고 싶다, 크롱. 뽀로로한테 가져다 줄 거다, 크롱. 더 만들어 달라, 크롱. 그래? 정말이지? 자, 여기. 아, 고맙다, 크롱. 크롱 씻는다. 내가 더 먹을 거다, 메롱. 크롱, 크롱. 뭐야? 또 속았어. 붕어빵을 만들어볼까? 루피, 나왔어! 그렇죠! 어머, 이게 다 뭐야? 오늘 생선이 많이 잡혀서 나눠주려고 가져왔어. 어머, 정말 고마워! 아참, 포비! 마침 내가 붕어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기다렸다 먹고 갈래? 나야 좋지!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요리 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짜잔! 변신 완료! 오늘은 여러 가지 요리를 같이 만들 거야. 붕어빵이랑 오당구, 딸기가 들어간 찹쌀떡, 마지막으로 라무네야.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볼까? 뒷면에 예쁜 접시들이 있네. 잘 잘라서 정리해볼까? 요리 재료는 트레이랑 가루들, 컵, 수저, 막대기가 들어있네. 플라스틱 틀을 반으로 잘라주자. 가위질할 때는 조심해야 해. 이번엔 찹쌀떡에 들어갈 딸기를 만들어줄 거야. 물에 수저로 한 번 넣고 딸기 가루를 부어주면 잘 이렇게 섞어줘. 이번에는 떡을 만들 거야. 물에 굽고 가루를 넣고 섞으면 짠! 못난이 떡 완성! 자, 이제 이걸로 찹쌀떡에 만들 건데 먼저 떡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줘. 그리고 길다랗게 말아서 쭉쭉 늘려주면 찹쌀떡 완성!
아까 남은 떡은 3등분으로 나눠준 후에 하나씩 동글게 다듬어주면 돼. 이번엔 붕어빵 반죽을 만들 거야. 물을 붓고 가루를 넣고 섞으면 우와, 땅콩즙 색깔이네. 반죽이 다 되면 트레이에 잘 부어줘. 양쪽 양이 똑같게 부어주면 돼. 그리고 잘 펴지게 흔들어주면 어때? 그럴 때까지. 킁킁킁. 버비, 냄새가 너무 고소하지 않니? 우와, 맛있는 냄새. 정말 빵 냄새가 난다. 이제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응, 맞아. 영차, 영차. 모양이 제법 괜찮은걸? 이제 아까 만든 딸기를 꺼내보자. 꾹 누르면 나왔다! 내 당구를 막대기에 꽂아주자. 하나, 둘, 셋, 완성! 이번에는 달콤한 팥소스를 만들 거야. 물을 넣고 가루랑 잘 섞어주자. 영차, 영차. 다 되면 찹쌀떡에 조금 발라줘. 그리고 위에 딸기를 올려주고 떡을 잘 접어주면 딸기 찹쌀떡 완성! 이번엔 붕어빵에다가 팥을 발라줘. 쓱싹 쓱싹. 그리고 그 위에 붕어빵을 올려주면 돼. 짜잔! 이제 아까 만든 당구에 쓸 소스를 만들 거야. 틀에 물을 넣고 가루를 잘 섞어줘. 우와, 끈적끈적해. 그리고 당구에 골고루 발라주면 오당구 완성! 이번에는 나무들을 담을 컵을 만들 거야. 컵에 미리 잘라둔 표지를 붙여줘. 짜잔! 오, 루피! 이거 왠지 재밌게 생겼는걸? 우와, 이것 봐! 내가 쏙 들어갔어! 신난다! 루피, 빨리 안 나와! 너 붕어빵 안 준다! 루피! 나 진짜 낀 것 같아! 아이고, 어지러워. 버비, 괜찮아? 그러길래 거기를 왜 들어가? 아우, 창피해. 빨리 그냥 음료수나 만들어줘. 그래. 자, 컵에다가 물을 이만큼 부어주고 하늘색 봉지에 있는 가루를 부어줘. 어때? 보글보글 신기하지? 가루를 골고루 잘 섞어주면 나무네 완성! 버비야, 이거 먼저 조금 먹어볼래? 그럼 마셔볼까? 이거 혓바닥이 엄청 따가워, 루피. 버비, 너 탄산음료 처음 먹어보는구나. 자, 이제 음식들을 세팅해보자. 짜잔! 우와,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루피,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북극곰이라고. 이 정도는 한입거리도 안 돼. 그래, 그래. 그럼 얼른 먹어볼까? 킹크? 맛있어. 냠냠, 내가 만든 거지만 정말 맛있다. 루피, 궁금한 게 있는데 붕어빵에는 왜 붕어가 안 들어갈까? 내가 잡아온 붕어로 진짜 붕어빵을 만들어보면 어때? 안 돼, 포비! 하여간 엉뚱하다니까! 그런가?